수호구자 컨셉 아트 가디언장 팔이 뒤틀렸어. 무작위 히히 우물을 획득합니다. 득세 달력 쉽 덕스킨 세공 수구자는 소켓이 있고 소켓에 보석을 박을 수 있지. 하단장을 제거합니다. 매턴 시작 시 크리스탈 단도 한 장을 얻습니다. 부서진 날개 조각상을 얻습니다. 광신자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정지장 비용 영웅인 카드로 가져오기까지 2턴 남았습니다. 뭐고 체력을 20이 잃었을 때 방어도 10을 얻고 수비 모드로 전환합니다. 모드 전환 방어도가 20 필요합니다. 적 전체에게 피해를 4만큼 4번 줍니다. 인공물을 1 얻고 10 대비합니다. 피해를 15 줍니다. 힘의 효과가 2배 3배입니다 수비 모드. 손에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방어도를 7 얻고 가시를 2 얻습니다. 턴이 끝날 때 가시를 2 잃습니다. 3 대비 뭉클였다. 수비 모드 굿. 컴파일 패키지 패키지를 넣습니다. 소멸되는 비용이 0인 스킬 카드 세정입니다. 뭐 주는데 뭐 주는지 알려줘. 어? 알려주네. 구체 형상 보초기 고대 정동 디펙트 디펙트? 이펙트 또 너야.
가방. 끼워 팔기네. 재편성, 사전구성, 시간축전기를 얻습니다. 이런거구나. 보석이 안 떠. 크리스탈 단도를 얻습니다. 가디언은 보석 박는 맛인데 보석이 너무 안 나왔다. 이번 전투 위험하지 않나? 뭐 못 잡진 않을 듯. 순찰기 할퀴기 소각 힘을 이었습니다. 상태 이상이나 저주를 뽑으면 소멸시키고 정지장에서 벗어날 때 적 전체 22 데미지를 줍니다. 수비 모드일 때 가시를 얻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째깍째깍 할 때 힘을 얻습니다. 정지장에서 시간이 지나갈 때입니다. 겁나 아프네. 쪼개는 가면 프리즘 피해를 4만큼 4번 줍니다. 강화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째깍째깍 할 때 대비를 이만큼 합니다. 방어도를 팔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냉기 구체다. 파괴광선 다음 턴을 강제로 넘깁니다. 인공물을 얻습니다. 턴 시작 시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얻습니다. 민첩과 인공물을 얻습니다. 힘과 인공물을 얻습니다. 수비 모드 동안 힘이 2증가합니다.
선 시작 시 5대비. 이것도 약간 캐릭터. 똥캐 느낌 좀 나는데. 수비 모드 동안 가시를 넣습니다. 캐스멜. 좀 수비적인 캐릭터 같기는 해요. 방어력 되게 잘 얻네. 전투 종료 시 일반 보석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일반 보석인데 고급 보석조. 예시. 프리즘 집으면 다 나오죠. 뽑을 카드 더미 위에서 두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어? 방어도를 12 얻고 수비 모드라면 가시를 넣습니다. 턴이 끝날 때 잃습니다. 아니면 대비를 합니다. 계획이 다 있구나. 컴파일 패키지 이거 좋네. 사기인데. 1막부터 방어도는 오지게 잘 먹네. 석영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루비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크리스탈 모호를 얻습니다. 민첩을 얻습니다. 두 인공물의 대결. 힘을 잃었습니다. 째깍째깍 할 때 힘을 잃었습니다. 방어력만 겁나 잘 썼네. 흐릿함 내놔. 어머 벌써 2년이네요. 하루도 안 빼고 유튜브 갈로님 영상 틀어놓고 자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멍챙이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버 딜은 석재 달력이 나는데 어떻게 된거야? 석재 달력이 161딜이 나서 가속을 3번 합니다. 인공물을 주는 보석입니다. 내 형질 억 내 형질 아스트롤라베 Kill them all. 에반데 뭐 이딴 카드가 다 있어. 소켓 3개 0코일 드로. 째깍째깍 할 때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애가 좋네. 되게 좋네. 인공물을 얻고 민첩을 얻고 카드를 뽑기까지 한다.
영혼 200의 영체와 하나 준다고. 곡물이라 꽤나 매력적이군. 영혼 느낌 힝힝. 아, 물음표에서 튀어나오지 마. 정지장. 아니, 깨시덱은 제잡기 너무 힘드네. 야, 나 좀 더 때려봐봐, 짜샤. 이 카드를 정지장에 넣습니다. 째깍째깍 할 때마다 방어도를 팔았고 힘을 잃었습니다. 수비 모드 동안 민첩이 3 증가합니다. 턴 시작 시 대비를 3만큼 합니다. 이 카드에 장착된 보석마다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털렸다. 정지장의 한 장을 가져올 때까지 가속합니다. 오. 피해를 5만큼 X번 줍니다. 째깍째깍 할 때마다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밸류가 너무 낮은데. 쪼개는 가면도 있는데 제거를 좀 더 볼까? 전마도 죽이고. 타격. 깨시마 좀 더 보여주게. 나 좀 더 때려봐봐 임마. 대충 가속 카드 먹으면은 세질 것 같은데. 디펙트 패키지라니 무슨. 시간차 타격. 뛰어봤자 타격이지.
가시를 사 먹는 보석. 무슨? 어? 딱대. 가시를 하십니까, 혹시? 재구성 모드 버퍼를 이었습니다. 버퍼가 있다면 힘을 얻습니다. 예시 들어간다. 야쉬. 예시 질려서 사망. 이 카드가 정지장에서 벗어날 때 피량이 3 증가하고 비용이 1인 카드가 됩니다. 꼴랑 3 증가하는 거 너무 쓰레기 같다잉. 뭐 한 10 정도 올라야 쓰지 이걸. 붉은 양초. 어이, 돈이 없잖아. 힘을 이었고 민첩을 이었고 화상을 두 장 뽑을 카드 더미에 넣고 썩습니다. 버린 카드 더미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두르두두르두두두. 정지장에서 벗어날 때 전체 30 데미지를 줍니다. 회중시계 고파. 계시를 삼았습니다.
상점 뒤질 준비해라. 그만 턴 가시는 다 어디 가고. 가시가 없냐. 홀티넷 가방 턴이 끊을 때 수비 모드면 가시를 얻는다. 이것 너무 가시 위주인데. 알아서 잘 되겠지. 한 턴의 비용이 0인 카드를 3번 사용하면 에너지를 얻고 한 장 들어옵니다. 개쉬. 화염병 몸박 뭐야 왜 파란 칠했어. 뭐야 파란 거 그거 들고 갔네. 뭐야 왜 들고 가 임마. 내 거야 임마. 이젠 정말 가시뿐이야. 대비를 삼합니다. 와처님 눈을 떠요.
정지장. 몸박을 썼어야구만. 턴 시작 시 가속합니다. 석재달력 진짜 열심히 일하네. 가속을 3번 합니다. 비용이 0인 카드를 3번 사용하면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아우, 끝내고 자야지. 정지장 슬롯을 두 개 잃습니다.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거분별 불 두 개 뭐야? 버그인가? 저 파괴광선도 인공불로 막아지나? 보고막 충전기 그만 나와. 투자님 됐어. 뭐야 사기 아니야 이거 씨.
왜 왕관 기준이야 저거. 인공물 먹고 쓰면 되는지 궁금한데. 아이, 잘못 넣었다. 저거 보스 카드들 다 쓸모가 없네. 체력 깎이는 거 장난 아니네. 몸박이 있는데도 정말 어렵다. 표창미라손 오 개꿀. 행꽃 못 먹네. 니오우 잡으려면 아이 순수한 달리지 말고 코스트 낮춰줘. 이씨 다운폴은 뭐만 하면 그냥 선천 발라버리네. 오.
화상. 와, 하짐석의 시계까지. 사교광선도 떴다. 피를 44줍니다. 기절 한 턴에 안 맞아서 다행이다. 아이고, 뭐가 많다잉. 턴종류 지팡어도를 얻었습니다. 데카의 부품. 대비를 삼합니다. 강화하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카드가 있다? 뭐야 이거, 개쓸모없잖아. 지속 시간이 한 턴 늘어난 거긴 한데. 도산모사 아니요. 밸류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 와우, 축전기 9개. 다 그냥 저 위에 올려놓으면은 대갑축도 되고 좋네. 이룬바의 휴대용 보초기. 7피해를 주거나 전체 약화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개좋네. 이게 일반 유물이라고?
구석마다 사방울을 얻습니다. 걷는디 아이, 한숨을 펴네 진짜. 바리케이드 줘. 아야야야 개짓거리하네. 수비 모드 동안 민첩이 증가합니다. 박밀 전 함 뜨자 아저씨가. 네가 그렇게 박밀을 잘해? 누가 진짜 몸박인지 알려주도록 하지. 일단 가시가 도움이 안 되네. 몸박과 몸박의 싸움.
상습 주의생 아직도 못 잡았어? 아니, 왜 가지가 나와? 먹어봐라. 넘깁시다. 매턴 손에 한 장을 정지장에 넣습니다. 받는 소가로. 아이고, thank you for your subscribing, thank you. 닿는 소가로. 시간 축전기 하나 더. 방어도 얻는 카드가 있긴 있나? 결함. 보고 나한테 아이씨. 헷갈렸네. 너무 센가? 이펙트 허접스.
정지장의 자류육사. 몸박을 왜 그때 넣어? 으아. 다시 이렇게 열심히 싸워봤자 니오우랑 싸울 때 되면 다시 줄어드는데 그게 아쉽네. 저주를 내 뽑을 카드 더미에 섞어 넣으면 상태 이상 공허 한 장, 체력을 143 잃기 전까지 이론 효과를 얻을 때 추가로 힘을 10 증가시킵니다. 힘 10? 거제 하팅. 대비를 팔 만큼 줍니다. 버퍼를 이었습니다. 인공물이 없다면 인공물을 얻습니다. 선종료 시 방어도 5를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드로 망한 거 보소.
얘가 심장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창과 방패가 없으니까 좋다고 해야 될까. 적어도 창과 방패는 없으니까. 어, 으아악! 잘못 눌렀다. 3번 눌렀어. 아씨. 단축 키보드 번호 없는 거 누르면 튕김. 이거 1패부터 잡아야 되지 않나? 아이 거지같네. 체력이 너무 많아. 아 그래도 2패부터네 다행히. 뭔 렉이야 렉걸려. 아쿠아마린, 크리스탈 보호를 한장 얻습니다. 수비 모드 동안 힘이 증가합니다. 정지장 엔진. 아이고 깨시는 왜 안 먹어. 가속합니다. 아니 저거 휘발인데 왜 안 타냐. 휘발성 뭐 정지장에 공원 넣기. 이거 방어도는 왜 유지되는 거지? 수비 모드일 때는 안 줄어드나?
방어도 다 털렸다. 부채 컷. 한 시간이나 걸렸네. 아우, 얘 왜 이렇게 모기 디림. 아이씨, 캐릭 겁나 약하다. 아니 아이씨, 약한 게 아니라 겁나 손방망이로 죽을 때까지 패네. 올해 허접해.